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계산할 때 기존의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줬던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이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바랐던 부분이라 일단은 좋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법이 개정될 때도 지금 마음처럼 계속해서 좋을지 아니면 개정안에 따라서 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게 있을지 지금 알아봅니다.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부터죠.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의결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혜택을 줬었는데 확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1주택으로 신고를 해서 공시가격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거기다가 노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노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포기하고 공시가격 12억까지 비과세를 받거나 이때는 부부 각각 6억씩이겠죠. 이렇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세법에서는 절대 중복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12월 중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아마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과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라는 말들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까지만 비과세 받고 그동안 쭉 종부세를 내왔던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라고 해서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된 거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혜택을 주는 걸로. 아마 그 이유는 명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를 계속해서 규제해 왔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면 반대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같은 1주택자인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혜택이 다르다면 명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공시가격 12억, 부부 각각 6억씩이면 12억이니까 12억을 공제받아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 거죠.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그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계산할 때 혜택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집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급증하는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지 실제 요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은 고령자 공제의 경우에 60세부터 65세까지는 10%, 65세부터 70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0%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장기 보유로 인한 공제율은 5년부터 10년까지는 20%, 10년부터 15년까지는 40%, 15년 이상은 50%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현재까지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공제율도 조금 증가합니다. 장기 보유로 인한 공제율은 변동이 없는데 이제 고령자 공제가 조금 증가해요. 그래서 60세부터 65세까지는 20%, 65세부터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로 각각 10%포인트 증가해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산해서 중복 적용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주죠. 예를 들어서 1억에 사서 11억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이 10억인데 그 10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종부세에서 공제율이란 실제로 세금 계산을 다 해서 산출된 세액,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하니까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면 세 부담은 정말 많이 줄게 됩니다. 물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로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집을 공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반길만한 내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법이 개정될 때도 지금의 좋은 기분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종부세라는 게 인별 과세다 보니까 계산 방식에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좋은 기분이 살짝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개정안을 보면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의 계산이나 세율, 세액, 그리고 세부담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한번 최악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먼저 고령자 공제를 적용할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고령자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율이 다를 경우 보통은 50대 50이지만 간혹 6대 4나 7대 3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60세 이상의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시킬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제혜택 비율도 다시 나눌지 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분을 따지지 않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이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할 텐데 물론 저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좋은 안은 세 번째겠죠. 둘 중 누구라도 60세 이상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그런데 만약에 1번이나 2번 그 두 가지 경우가 대통령령에서 규정이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보유로 인한 공제를 적용할 때 이때는 아마 당연히 부부가 그 주택을 총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할 텐데 정말 혹시나 이마저도 간혹 이제 단독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택은 하나인데 종부세 계산할 때 각각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때 또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다시 쪼개서 비율 형식으로 혜택을 줄 거냐에 따라서 역시 또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최악의 상황이니까 너무 비약해서 예를 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 방향을 보면 어떻게든 규제를 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려는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쪼개어서 세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아니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실제 법령이 법과 법령이 어떻게 바뀔지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 중에 소득세법과 저축법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